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의사님, 지금 실적 시즌인데 이 실적 시즌이 무색하게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네, 저번 주에 중소형 IT 쪽 해상 DS 대표적인 키판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실적이 나오고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당일에는 주가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는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선은 조정세가 나오는 점이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실적 대비해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우선 뭐 일부 조정이 나오고 뒤이어서 해석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 한 20% 이상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가 나오면 일단은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나의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7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28일에 삼성전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분이겠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점 IT 쪽 실적이 나오고 좀 주가가 되려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가 중요한 이유는 하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상에 대한 부분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28일에는 미국의 이벤트도 존재를 합니다. GDP 발표 2분기 연속이면 통상 경기 침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반응까지 봤을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한번 관망세가 필요하되 주도업종군 오늘 보여주는 거는 완성차겠고요. 완성차군에서는 쉽게 이걸 매도를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추세적으로 더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일단 27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28일에 있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방산주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오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방산주들 뭐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뭐 역대급 수준 소식이 나오고 주고 있죠. 특히 그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세계 10위권 기업 중에서 보면은 한 3% 정도까지 우리나라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수익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전에는 뭐 적자를 보면서 무기를 팔았다라면 지금은 흑자를 보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이 왜 유럽 쪽에 좀 관심이 많냐면은 유럽에도 무기를 잘 만드는 국가들 많이 있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나토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 위주의 무기를 유럽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군하고 훈련 이런 부분들이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무기도 그런 거에 특화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다라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뭐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에 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유럽 관련해서 어떤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방산주들 충분히 경기랑 관계없이 실적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현대로템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가운데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이제 관심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의사님. 실적 시즌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실적에 반응하면서 커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좀 실적의 영향도 있지만은 좀 플러스되는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하이브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BTS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전부 다 빼면은 한 7조 5천억 원 정도가 합리적인 시총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진 이유는 BTS의 뭐 무형 가치라든지 로열티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걸그룹 뉴진스가 토요일에 두 번째 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고요. 8월 1일에 음원 공개가 있고 8일에 정식 음반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미니진표의 그 걸그룹인데 이게 콘텐츠적으로 K-POP의 콘텐츠를 대표로 캐리한 분이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존재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더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BTS 노이즈 이후 주가 관심의 부각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또한 8월 초에 발표 있습니다. 1분기에 BTS 콘서트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좋을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생각을 하고 매수가는 16만 5,500원, 목표가는 18만 3,000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18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전 상시 EDP를 좀 선정을 좀 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 쪽을 해가지고 뭐 원통형 배터리 쪽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좀 안정성 이런 쪽에서도 약간 원통형이 좀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BMW도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차량 생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는 이쪽을 조금 더 키우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그 삼성 SDI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LG 에너솔루션도 지금 북미 쪽에다가 최초로 원통형 배터리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캐파를 뭐 증설함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 증가, 수익성 증가도 예상할 수 있고요. 전부 상시 EDP를 좀 주목하는 이유가 삼성 SDI, 약간 삼성향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어쨌든 이 시장은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반사이익이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 단기적으로는 한 그 2만 원에서 2만 1천 원대 지난 8, 9월 달 고점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 원 정도 17,000원에서 17,500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신 EDP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